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장애 유형이나 특성을 고려한 일자리가 다양해진다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함께 소득 보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일자리 신규 직무 개발에 참여할 수행기관을 모집하는데요. 이번 신규 개발 직무 유형은 복지 일자리에 적용된다고 합니다. 복지 일자리는 사무 보조나 장애인 동료 상담 등 총 42종의 직무 유형 중에서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근무하는 사업입니다. 참여기간 모집기간은 이달 27일까지며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에서 공모 현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은 당연한 역할이자 책임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세심하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에 문화복지공감 이경애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신임 이경애 원장은 부산점자도서관 관장, 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및 열린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을 지낸 바 있습니다. 한편 이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장애인개발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 등의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최근 일부 지자체가 관내 주민들을 위해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거주 지역에 따라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보장한도에 다소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에 관한 예산을 편성해 자치구와 함께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자치구별 보장한도 편차를 없앤다고 합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9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대인대물 배상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는 사고당 최대 2천만 원까지며 자부담금은 5만 원 선입니다. 요즘 길가를 걷다 보면 이동약자의 전동보장구 사용인구가 상당히 증가했음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교육 또한 동반돼야 할 때가 아닌지 지자체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24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스마트하게 도울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 센터가 서울 영등포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디지털 기술과 복지의 만남, 자세한 소식 박성윤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장애인들을 위한 첨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9일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은 1층 소강당에서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 센터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 센터는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의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장애인과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안전하고 즐거운 디지털 재활치료 환경 구축을 위해 조성됐습니다. 기술들이, 첨단 기술들이 발달하고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더라도 우리 장애인들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이런 것이야말로 배제와 차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참여했을 때 말 그대로 우리 장애와 비장애가 없는 이런 통합된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센터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재활치료가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모션인식 콘텐츠, 스마트 워킹 등 놀이와 게임을 활용한 활동을 한 공간에 구축했습니다. 개소식에 참석한 최오건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 센터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장소로 사랑받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과학 기술이 발전되면 될수록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굉장히 도움도 되고 편리해지고 하는 그런 기술들이죠. 발달 트레이닝 센터가 우리 앞으로 계속 사랑받고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개설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 발달 트레이닝 센터. 앞으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한층 다가설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신용입니다.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에서 활약을 펼친 서울특별시 선수단의 해단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시 선수단은 올해 대회 2연패를 달성하며 쾌거를 거뒀는데요. 박성윤 기자입니다. 장애인 동계체전에서 멋진 활약을 펼친 서울시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10일 서울시 장애인체육회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 선수단 해단식을 열었습니다. 지난달 열린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1,025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원도 일원에서 7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올해 서울시 선수단은 48개의 메달을 따내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참가한 전 종목에서 고른 활약이 이어졌고 8명의 다관왕을 배출하는 등 값진 성과를 거뒀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오세훈 시장은 대회를 빛낸 선수단을 격려하고 나섰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전체 장애인분들한테 주는 그런 메시지와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우승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그 투혼이 그 입상 이상으로 수상 이상으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애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 제2회 복지TV 가요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노래로 행복과 감동을 전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8일 성균관 컨벤션 웨딩홀에서 제2회 복지TV 가요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2회째를 맞은 올해 시상식에는 복지TV 최규옥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날 최규옥 회장은 뛰어난 실력으로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은 가수들을 격려하며 부문별 수상자에게 직접 상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상이 신세대 인기 가수 대상이거든요. 근데 또 신세대 가수분들도 정말 다 정말 특별하고 엄청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요요미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잘하고 노력하는 요요미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기대해 주시고 많은 가수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하트 먹어.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의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지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입니다. 중증장애가 있거나 홀로 지내는 어르신의 경우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이를 위해 서울시 강남구는 구민 모두의 동행을 위해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거동이 어려운 중증 환자 그 1인 치아가구에 우리 그 생체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를 설치하여 위급 상황 시 그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약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그 어려운 그 가정들의 스마트 기기를 그 활용해서 그 생활에 서로 편리하고 또 이런 위험한 때에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생활 그 디지털 시대를 열겠습니다. 강남구가 사실 그 빈부 차이가 높기 때문에 서로 그 동행하면서 모든 복지 차원이라든가 사람 생활하는데 서로 좀 소통할 수 있고 좀 편안한 그런 삶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강남구는 1인 취약 가구를 위해 스마트 케어 실증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스마트 케어 기기 보급으로 위급한 상황을 모니터링해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겁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서울시 강남구가 1인 취약 가구를 위한 스마트 케어 실증 사업에 나섭니다. 지난 13일 강남구청은 강남종합사회복지관, JC 에프테크놀로지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강남구는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 케어 기기를 취약 가구에 보급합니다. 해당 기기는 심박수를 비롯한 위급 상황을 모니터링해 위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집에 설치만 해놓으셔도 심박과 호흡, 그리고 낙상, 활동 패턴까지도 다 인지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상황에는 응급 알람을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변화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방 차원의 정보도 전송해 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이 실증 사업에 참여해 관제탑으로서 실제 일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 기기가 성공적으로 안착이 된다라면 그 위험을 확인하고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가정 방문을 감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우리 역할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강남구는 위기 가정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약자와의 동행 기조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그 어려운 그 가정들의 스마트 기기를 그 활용해서 그 생활에 서로 편리하고 또 이런 위험한 때에도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생활 그 디지털 시대를 열겠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야간 시간대 아동 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서울형 야간 소아의료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야간 소아의료 체계는 동네 의원, 병원, 상급 종합병원의 연계를 강화하되 밤 9시에서 12시 사이 소아 환자를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별도로 운영해 병원 과밀화를 해소한다는 겁니다. 우선 경증이 아픈 아이가 응급실을 찾지 않고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오후 9시까지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우리 아이 안심 의원을 권역별로 8곳 지정해 운영합니다. 또한 응급 소아 환자를 매일 24시간 진료하는 우리 아이 안심 병원을 총 4곳 지정하고 현재 상급 종합병원 3곳에서 운영 중인 24시간 소아 전문 응급센터는 우리 아이 전문 응급센터로 지정해 운영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재난안전데이터를 한 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플랫폼을 공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정과제인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과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사업 1단계를 완료해 지난 13일부터 누리집을 통해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유 플랫폼은 국토부와 기상청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에서 생산,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국민이 한 곳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안전데이터를 찾기 위해서는 기관별로 여러 누리집을 방문해야 했고, 특히 민간은 공공기관과 재난안전데이터를 공유하는 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정보를 제공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단계 사업을 완료해 공개된 데이터 유형은 지진 등 5개의 자연재난과 감염병 등 5개의 사회재난으로 총 10종이며 3단계가 구축되는 2024년까지 총 57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양주 시니어 클럽이 2023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행복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정은성 기자입니다. 양주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양주 시니어 클럽이 지난 2일 양주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2023 노인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약 천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해 지역사회 각 기관의 격려와 축하를 받았습니다. 양주 시니어클럽의 신경으로서 노인들이 더 선택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할 거고 어르신들이 모든 지식과 경륜을 다 합쳐가지고 어르신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행복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으로 저는 노력할 것이고 노력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은
일자리 선설을 시작으로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의 일자리 21개 사업단 소속으로 올 한 해 1,331명의 어르신들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문을 연 양주 시니어클럽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규모 인원의 노인 일자리 참여가 보여주는 우리 사회의 현실, 고령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충북 보은군에서 네페스루아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은 모두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업의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단원들이 활동하는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이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일 발달장애인들로 구성된 네페스루아 오케스트라의 연주회가 보은군 보은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3개월의 연습기간을 함께한 단원들의 하모니가 연주회 시작 전부터 공연장에 울려 퍼집니다. 특별한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로 공연장이 가득 메워집니다. 루아 오케스트라는 주식회사 네페스가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단한 발달장애인 오케스트라로 작년 11월에 창단하여 현재 25명의 장애인 정식단원과 13명의 근로지원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더욱더 많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ESG와 관련돼서 기업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어떤 것을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저희가 발달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단원들의 악기 연습을 이끌어온 담당 선생님은 연습 기간을 거치며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나날이 발전하는 단원들의 실력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오케스트라 단원은 모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식 직원으로 채용되어 장애인 자아실현과 사회적 기여의 장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장애인 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장애인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사랑이 더해지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한국기능선수회 충북지회는 농촌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재능으로 행복을 전하는 이들의 이야기, 이윤희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지난 7일 충북 괴산군 청청문 소재 노인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기능선수회 충북지회 주관으로 열리는 농촌기능봉사활동이 진행됐습니다. 한국기능선수회 충북지회는 1989년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후 매년 2회씩 돈회를 순회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농촌기능봉사는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과 기능을 보급하고 혜택을 드리고자 시작됐습니다. 도배에서부터 가스와 전기, 자동차 점검 및 장수사진 촬영, 피부미용, 이미용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는 소식에 몰려온 주민들로 봉사장은 내내 북적였습니다. 마을 주민분들도 머리로는 좀 자기 집에 있는 뭐 전기라든지 뭐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보는 거기 때문에 생활 속에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하고 생활권에 있는 같이 분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봉사는 받는 사람만이 아니라 봉사를 하는 기능인들도 봉사활동을 통해 뿌듯함과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재능을 선뜻 나눠주는 기능인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으며 어려움 속에 각박해지는 세상에 좀 더 따뜻함을 전해주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 전남 고흥군은 60세 이상의 군민들을 대상으로 수중 관절 운동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관절염 예방과 치료, 건강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데요. 황영재 기자입니다. 고흥군 문화예술회관 수영장에서 관절염 치료와 예방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1월까지 60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주 2회 수중 관절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 20여 년간 이어온
군민 대상 프로그램으로 물속에서 전신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이며 관절 치유와 통증 감소 효과로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에 종사하는 어르신들이 많아 관절염과 요통 등을 호소하기에 건강 향상을 위한 맞춤형 수중 운동이 절실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 관절 운동 교실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중 운동은 부력을 이용한 운동 방식으로 체중의 부담이 없고 부상 후 위험이 적어 누구나 즐겁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운동 프로그램을 통한 만성 질환 예방과 치매 예방 등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군 보건소는 올해 운동교실 대상 인원을 기수당 40명씩 총 120명으로 확정했고 3기에 걸쳐 참여자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보건군에서 무료로 이용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무릎이 덜 아파 아주 살 것 같아요. 보훈군 보건소는 다양한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하는 등 세심한 사업으로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황윤재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게 최대 7일간 긴급 돌봄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보호자의 입원이나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청을 받아 긴급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는데요. 이용자의 목소리를 담은 철저한 준비로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이상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